여후 진평 두희 여걸 천하 유방이 천하를 얻은 까닭은 큰 바람 일어나 구름 날아오른다. 천하를 덮는 위세와 더불어 고향에 돌아오니 어찌 용맹한 자와 더불어 이 땅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유방은 천하 통일을 이룬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인 폐에 돌아와 잔치를 벌이고 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던 유방은 일어나 춤을 추었고 감개무량의 눈물까지 흘렸다. 이름하여 대풍가이다. 난세에 큰 뜻을 품고 일어나 여러 영웅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하를 평정하고 금이 환향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용맹스러운 부하들의 도움으로 천하를 지키겠다는 희망도 드러내고 있다. 일찍이 유방은 신하들 앞에서 그대들은 왜 항우가 천하를 잃고 내가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때 왕릉이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부하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데 반해 항우는 솔직하며 부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부하에게 성을 공략해 한후 항복해 오는 자를 부하가 부리게 하고 땅과 재물을 똑같이 나누십니다. 이에 비해 항우는 현명하고 재주 있는 부하를 시샘하고 공이 있는 부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부하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재물을 얻어도 부하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우는 비록 70번에 걸쳐 계속 승리했지만 결국 천하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자 유방이 말했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요. 장막 안에서 계략을 짜서 천리 밖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면에서는 내가 장량을 따르지 못하오. 또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무하며 후방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 일은 내가 소아에게 따르지 못하며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한번 공격에 나서면 반드시 빼앗는 일에서는 한신을 따르지 못하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이들을 잘 활용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하를 얻게 된 것이오. 하지만 항우에게는 천하의 제사인 범증이 있었지만 활용하지 못했소. 그것이 나에게 사로잡힌 이유요.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 유방이 대풍가를 부른 것은 반란을 일으켰던 경포를 토벌하고 돌아오면서 고향에 들렀을 때였다. 그는 그 토벌전에서 화살에 맞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찍이 장량이 해야 전투에 앞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군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던 한신, 팽월, 그리고 경포. 그세 용맹한 부하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그리하여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가? 라는 기막힌 탄식을 들어야 했던 유방이었다. 그라고 어찌 사무친 감회가 없었겠는가? 그래서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고 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제 유씨 왕족이 아닌 제후로는 오직 연나라 왕 노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원래 노관은 유방과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죽마고우였다.
그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태어났으며 아버지끼리도 친구였다. 그래서 친구끼리 같은 날 사내 아기를 낳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양고기와 술을 가지고 몰려들어 축하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노관은 태어날 때부터 유방과 함께 다녔으며 항우와 천하혈전을 벌일 때도 언제나 함께 있었다. 심지어 침실까지도 출입할 만큼 친한 사이였다. 천하통일 후에도 유방은 노관에게 기꺼이 연나라 왕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결코 노관만은 배신하지 않겠지 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노관은 진이가 망하면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부하를 진이에게 보내 최대한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해 승패를 결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 후 진이가 죽고 반란이 진압되자 진이의 부하가 이렇게 폭로해버렸다. 연나라 왕 노관이 부하를 진이에게 보내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방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노관을 불렀으나 그는 두려워한 나머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유방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 그 후 유방은 사신을 보내 노관을 불러오게 하였으며 동시에 노관의 부하들을 신문하였다. 노관은 더욱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살면서 탄식했다. 유씨가 아닌 왕은 나뿐이다. 지난해 한신이 죽었고 또 팽월도 죽었다. 이 모두 여후의 음모였다. 지금 폐하께서 병이 들어 나란 일은 여후가 틀어쥐고 있으면서 공이 있는 신하들을 모두 죽이고 있구나. 이 탄식 소리를 누군가 듣고 유방의 귀에까지 전하게 되었다. 유방은 크게 노했다. 설상가상으로 흉노에서 항복해온 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장승이라는 자가 흉노에 와 있는데 알고 보니 연왕 노관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장승은 원래 노관이 흉노에 정탐하기 위해 보낸 밀사였다. 그러나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과연 노관이 배반했구나 하고 판단해 번쾌를 시켜 토벌을 명령했다. 이때 노관은 가족과 수천의 병사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다가 자기가 직접 유방을 만나 사죄하려고 했다. 그러나 때마침 유방이 죽자 할 수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흉노 땅에 들어가 언제나 한나라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1년 만에 그곳에서 죽었다. 마침내 한나라에서는 유방의 진족과 여우의 진족만이 권세를 잡게 되었다. 유방이 죽기 전 알아 누웠을 때였다. 여후가 다가와 유방에게 물었다. 폐하께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재상을 맡겨야 합니까? 지금 소화 대신도 너무 연로하셨는데 소화 뒤는 조참에게 맡기시오. 그 다음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요? 왕릉이 적임자이지만 조금 우직하니 진평이 그를 돕도록 하시오. 진평도 비록 지략이 뛰어나지만 단독으로 국사를 맡기는 어렵소. 그러니 정치는 왕릉과 진평 두 사람에게 맡기고 군사는 중후하고 소박한 주발에게 맡기시오. 유 씨를 안정시킬 사람은 주발뿐이니 그에게 총사령관을 맡기시오. 여후가 다시 물었다. 그 후는 누가 좋습니까? 유방은 아내의 욕심에 기가 막혔다. 아니,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시오? 유방은
서기 전 195년, 그러니까 천하통일을 이룬 지 8년 되던 해 4월, 장락궁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53세 때였다. 도대체 여자의 욕심이란 그 끝이 어디일까? 여후. 여후는 유방이 채 이름도 내지 못하던 시기에 결혼한 부인으로 유방과의 사이에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뒷날에 효혜제와 노원공주였다. 천하 통일 후 여후의 억센 성격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신을 처형하고 팽월을 죽이는 등 공신들을 숙청하는 데큰 기여를 했으며 차츰 정치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다. 한편, 한나라 황제에 즉위한 유방은 척희라는 미인을 얻어 매우 사랑하게 되었다. 후에 그녀는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여의였다. 여후가 낳은 아들, 즉 효애는 워낙 천성이 착하고 나약했다. 유방은 효애가 부모의 성격을 닮지 않은 점을 매우 서운해했으며, 효애 대신 척희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세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더구나 여의는 유방을 똑 닮아 유방도 그를 매우 아끼고 있었다. 당시 척희는 유방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라 유방이 궁궐을 떠나 여행을 하는 데에도 항상 곁에 있었다. 척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 여의를 태자로 삼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반해 여후는 완전히 버림받은 조강지처였다. 색이 시들면 사랑도 식는다는 말이 역시 정확했다. 여후는 유방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얼굴을 맞댈 기회조차 없을 정도였다. 화살이 있어도 쏠 수가 없으니 여의를 태자로 삼아야겠다는 유방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 가고 있었다. 초조해진 여후는 장량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이에 장량은 궁궐에 들어가 유방에게 몇 번이나 태자를 바꾸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유방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장량은 생각을 바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어느 날 궁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효외태자도 와 있었는데 그 뒤에는 4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80을 넘은 노인들로서 수염이나 눈썹까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들이 차려입은 옷 매무새는 마치 신성과도 같았다. 그러자 유방이 물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에 네 노인이 유방 앞에 나아가 각자 이름을 밝혔다. 다름 아닌 동원공, 농리선생, 기리개, 하황공의 상산사우였다. 이들이야말로 유방이 천하통일 전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그렇게 찾아다녔던 도인들이었던 것이다. 유방은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아니,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간 어디 계셨소?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던데. 이에 노인들이 말했다. 황궁하옵니다만, 폐하께서 임무를 못 알아보시고 곧잘 바보 취급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태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우애로 감싸며 남에게도 겸허한 태도로 대해 주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태자를 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던가. 유방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태자를 잘 부탁하오. 내 농인은 유방의 장수를 기원하는 술잔을 들고 물러나갔다. 한참 후 유방은 척키를 불렀다. 나는 정말 여의를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태자는 내 도인이 보필하고 있네. 태자에게도 날개가 도단한 셈이지.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네. 그대는 내가 죽은 후 여후를 도와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척희는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유방이 노래를 읊기 시작했다. 새는 하늘 높이 천리를 나네. 날개 어느새 굳세어 사해를 건너네. 사해를 나는 날개를 어찌 막으리오. 화살이 있어도 쏠 수가 없으니. 척희의 뺨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뒤 효애태자는 태자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었다. 이 모두 장량의 도움 덕택이었다. 사람 돼지. 그후 유방이 죽었다. 효애태자가 황제로 즉위하고 여후는 태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한편 여후에게 눈엣가시가 있었으니 바로 척희였다. 유방의 사랑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아들 효애의 태자 자리마저도 위협하면서 항상 여우를 옥죄어 왔던 척희. 여우는 유방 생전부터 척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드디어 유방이 죽자 여후는 척희를 잡아다가 궁중에서 죄지은 자만 가두는 영항이라는 토굴 감옥에 쳐넣어 버렸다. 또한 척희의 아들 여의도 즉각 입궐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몇 번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의는 오지 않았다. 대신 주창이라는 신하가 편지를 올렸다. 선제께서 여의가 아직 어리니 네가 지켜주어라 하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태후께서 척희 부인을 미워하셔서 여의 왕자님과 함께 죽이려고 한다니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읽고 난 여우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올라 무슨 말이냐? 두말 말고 그놈을 끌어와라 하고 호통을 쳤다. 여의는 궁궐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때 원래부터 우애가 깊었던 효애제는 여후의 속셈을 알아채고 여의가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밖에 나가 함께 궁궐로 들어왔다. 그러면서도 잠시도 여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여의를 없앨 기회만 노리던 여후도 할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후 효애제가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아직 어린 여인은 일찍 일어나지 못해 궁궐에 홀로 남게 되었다. 이때를 놓칠세라 여우는 사람을 보내 여의에게 독을 탄 술을 먹이도록 했다. 효애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 여인은 이미 차디찬 시체로 변해 있었다. 여후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후는 영항에 갇혀 있던 척희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철저한 수모와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여후는 우선 척희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다. 다음에는 눈을 도려내고 귀를 찢어내고 태웠으며 벙어리가 되게 하는 약을 먹였다. 그것도 모자라 변소 밑바닥에 버리고 사람 돼지라 부르게 했다. 며칠 후 여후는 효애제에게 그 사람 돼지를 보여주었다. 효애제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척희라는 말을 듣자 통곡하다가
그대로 알아놓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여후에게 애원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식으로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후 효해제는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뜩이나 쇠약한 몸으로 매일 술과 여자에 파묻혀 지내다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이때 그의 나이 겨우 23세였다.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태후가 된 여인. 유방의 총애를 받던 여인들은 여후의 복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유방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남아 끝내 황제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 있었다. 바로 박희라는 여인이다. 박희는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겨룰 때 아버지가 항우 진영에 있었다. 그 후 전쟁에서 패하자 그 가족들은 포로가 되어 아버지는 처형되었고 박희는 노예가 되어 배를 짜게 되었다. 그 뒤 우연히 배 짜는 방에 들른 유방은 박희의 미모에 반해 박희를 후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박희의 미모는 사실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방의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다. 한편 박희는 관부인과 조자라는 두 명의 후궁과 매우 친했다. 세 친구는 언제나 나중에 누가 먼저 귀인이 되더라도 서로 잊지 말자 꼭 하고 약속했다. 그 후 관부인과 조자아는 유방의 총애를 받는 몸이 되었다. 어느 날 유방과 같이 나들이 하던 두 후궁은 잠시 쉬면서 박희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서로 웃었다. 그러자 유방이 왜 웃느냐고 꾸중하였다. 두 후궁이 그 이유를 말하니 유방은 갑자기 박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방은 그날 밤 박희를 불러내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때 박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난 밤 제 배에 푸른 용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 그건 길조구나. 그 꿈을 이뤄주마. 이렇게 해서 박희는 단 한 번의 정을 받고 아들을 잉태했다. 그 뒤 박희는 두 번 다시 황제를 볼 수 없었다. 유방이 죽자 유방의 사랑을 받던 후궁들은 모조리 여후에게 안갚음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박희는 유방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으로 취급되어 살아남았다. 더구나 여후가 죽자 여씨의 전횡에 진절머리가 나 있던 중신들이 박희를 불러들였고 그 아들을 황제로 세웠던 것이다. 참으로 불행이 행운으로 바뀐 경우라 할 것이다. 외아들을 잃고도 눈물이 없는 까닭은 한편 효해제가 세상을 뜨자 국상이 발표되어 모든 신하가 관 앞에서 곡을 했다. 그러나 여후는 겉으로 곡하는 소리만 낼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때 장량의 아들인 벽강은 나이 15밖에 되지 않았으나 매우 똑똑했다. 그는 승상 진평을 찾아갔다. 태후께서 지금 외아들을 잃고도 조금도 슬픔이 없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 효해제에게 성장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태후가 중신들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상 어른께서 이 기회에 태후의 조카분들을 장군에 임명하고 여씨 가문에게
요직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태후의 두려움도 풀릴 것이며 중신들도 화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평이 즉시 그 말대로 하니 과연 여후는 긴장을 푸는 것이었다. 또한 그제서야 목 놓아 울며 눈물을 비오듯이 하였다. 그 후 여후는 정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다. 우선 효해제의 상이 끝나자 태자를 왕위에 앉혔다. 그러나 태자 역시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인 여후가 완전히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나이 어린 황제는 소재라 불렸는데 사실 그는 효해제의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었다. 정실 부인에게 아들이 없자 여후가 자기 집안의 미인 한 명을 후궁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생모를 죽이고 정실 부인이 낳은 태자로 꾸몄다. 소재가 4~5세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사실을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화가 난 소재는 주먹을 꼭 쥐면서 다음에 반드시 그 원수를 갚고 말 테다 하며 분개하였다. 이 말이 그대로 여후의 귀에 들어갔다. 그를 그대로 두어서는 앞날이 불안하다고 여긴 여후는 소재를 전에 척키를 잡아 가뒀던 영항에 유폐시켜버렸다. 그런 후 소재가 병이 깊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얼마 후 소재는 원인 모르게 죽었다. 천하의 주인은 유씨인가 여씨인가? 여후는 다음 황제로 유홍을 내세웠는데 그 역시 아직 나이가 어려 소재라 불렸다. 황제의 권한은 여전히 여후가 휘둘렀다. 그런 까닭에 황제 즉위 원년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여후가 자기 친정 식구를 제후로 삼을 생각으로 우승상 왕릉에게 의견을 물었다. 왕릉은 선제께서 유씨가 아닌 사람이 제후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제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라고 반대하였다. 화가 난 여우는 이번엔 좌승상 진평과 대신 주발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후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조정에서 물러나온 왕릉은 진평과 주발을 비난하였다. 어찌 선제와의 약속을 어긴다는 말입니까? 그러고서 무슨 낯으로 선제를 뵙겠소? 그러자 그들은 담담하게 대답하였다. 용기 있게 태후에게 맞서는 면에서는 우리가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씨 권력을 지키는 데에는 당신이 우리만 못할 것이 외다. 그 후 여씨 일족은 계속해서 제후에 임명되었고 여후의 여동생인 여수 역시 제후에 임명되었다. 번쾌에 처인 여수는 이로써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제후 자리에 오른 여성이 되었다. 여후는 황실인 유씨와 친정인 여씨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자 한 가지 꾀를 냈다. 즉, 여씨의 딸들을 유씨 제후들에게 시집보내 아예 가정에서부터 유씨를 꽉 잡아버리자는 심산이었다. 그 무렵 조나라 왕에 봉해진 유우는 여씨 문중에 시집온 본처에게 정이 가지 않아 다른 첩에게 사랑을 쏟았다. 질투심 많았던 본처는 이 사실을 여후에게 고하고 또 잊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다. 여씨 성에게 제후 자리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후가 죽으면 내 반드시
여시일족을 멸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여후는 분기탱천했다. 곧바로 유우를 잡아들이고 그를 연금시킨 채 일체의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다. 그에게 음식을 갖다주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되었다. 유우는 굶주림 속에서 원안에 사무친 시를 읊었다. 여씨가 권세를 잡으니 유씨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 재우라는 건 이름뿐 아내까지 강요당했다. 아내가 질투 끝에 나를 팔아넘기니 계집애 밀고가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황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이 나라 충신들은 어디로 갔는가? 차라리 자결할 것을 어찌 미리 깨닫지 못했던고. 이렇게 굶어 죽는데도 인정을 베푸는 자조차 없구나. 하지만 여씨의 무도함을 하늘의 힘을 빌어 기필코 보복하리라. 유우는 시를 읊고 드디어 굶어 죽었다. 정부와 동성연애자. 벽양후 심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원래 유방과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항상 유방의 부하 노릇을 했으며 이른바 가신이었다. 그는 일찍이 유방이 항우에게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을 때 항우가 유방의 가족을 체포하려 하자 여후 및 유방의 아버지와 함께 도망가다가 함께 포로가 된 적도 있었다. 천하통일로 유방이 죽자 여후는 심익이를 가까이 하였다. 이내 두 사람은 깊은 관계에 빠졌다. 이 소문은 소리도 없이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한 사람이 효혜제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쳤다. 크게 화가 난 효혜제는 당장 심익이를 체포하여 감옥에 쳐넣고 처형하려 했다. 그토록 하늘을 찌를 만한 세도를 부리던 여후도 이 사실만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때 주건이라는 현명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말재주가 좋고 변론을 잘하며 청렴한 사람이었다. 그런 까닭에 일찍부터 장안에서 그는 명성이 높았으며 심익이도 그와 사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건만 주건은 만나주지 않았었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이 너무 가난해 장례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심익이가 그의 집을 찾아가 열심히 일을 거들고 부의금도 후하게 내며 성의를 보였다. 그러자 주건도 차츰 심익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인연으로 감옥에 갇혀 위기에 몰린 심익이는 주건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건은 냉정히 거절했다. 사사로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주건은 효혜제가 사랑하던 남자인 굉적유를 찾아갔다. 굉적유는 미소년으로서 효혜제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효혜제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아마 사나운 어머니 여후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굉적유를 찾아간 주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오. 그런데 지금 벽양후 심익이가 태후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모함해서 그를 죽이려 한 것이라 믿고 있어. 지금 만일 심익이가 죽게 된다면 바로 다음 날 여우께서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오. 그런데 왜 당신은 심익이를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황직께 말씀드려 심의기를 풀어나게 한다면 태후께서 크게 기뻐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황제와 태후 두 분의 사랑을 몽땅 차지하게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굉적유는 크게 두려워하여 황제에게 심의기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황제도 할 수 없이 심의기를 풀어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한편 심의기는 주건이 자기 부탁을 거절하자 원망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주건을 찾아가 후한 선물을 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후 여후가 죽고 여시천하가 몰락하자 심의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역시 주건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에 결국 회남왕에게 철퇴를 맞고 죽었다. 예전에 회남왕의 어머니가 반란 혐의를 받고 자살했는데 여후와 심의기가 도와주었으면 살 수 있었음에도 전혀 손을 써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회남왕은 늘 심의기를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장래의 마음을 빼앗기면 천하도 빼앗긴다. 소제 유흥 8년 3월에 여후는 폐수 기슭에서 제사를 모시고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파란 개 같은 것이 나타나서 여후의 옆구리를 물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도 괴이하여 점을 쳐보니 죽은 척희의 아들 여희가 복수를 하고 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그날 이후 여후는 옆구리 통증 때문에 무척 시달려야 했다. 7월에 접어들면서 여후의 병세는 더욱 깊어만 갔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안 여후는 조카인 여록과 여산을 불렀다. 선제는 천하를 통일한 다음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유씨 아닌 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모두 힘을 합해 이를 무찌르라 라고 서약을 시켰다. 때문에 우리 여씨 문중이 권세를 잡았다 해도 중신들이 마음속으로 복종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죽으면 그들은 반드시 반격해 올 것이다. 정신 차리고 우선 군사를 모아 궁궐을 지켜야 한다. 장래에 정신을 빼앗기면 천하를 빼앗길 것이다. 명심하도록. 드디어 8월 초하루 여후는 세상을 떠났다. 여후의 유언에 따라 여산이 상국에 임명되었으며 여록의 딸이 황후가 되었다. 과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진평. 진평은 젊은 시절 형인 진백의 집에 살았다. 형은 진평의 재주를 알아보고 자기는 힘든 농산일을 하면서도 진평에게는 큰 도외지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진백의 태도를 그의 아내는 늘 못마땅해하며 이렇게 투덜거렸다. 저렇게 밥이나 축내는 시동생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진백은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아내를 친정으로 내쫓았다. 그때 근처 동네에 장부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손녀는 시집만 가면 남편이 곧 죽어 자그마치 다섯 번이나 과부가 된 처지였다. 평소 그 손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진평은 장부에게 찾아가서 손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청혼했다. 장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이웃 동네에 초상이 나서 진평이 그 집에 가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마침
장부도 좋은 객으로 왔다가 진평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진평은 이를 눈치채고 핑계를 대어 상가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다. 장부는 몰래 진평의 뒤를 밟았다. 진평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초가집이었고 문이라야 고작 거적대기로 가린 것이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귀한 손님들이 다녀갔음인지 술의 자국이 많이 나 있었다. 장부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큰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딸을 진평에게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러자 아들은 진평이라면 가난한 주제에 생업에 힘쓰지 않아 모두 비난한다는 자이운데 하필 그런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말씀이신지요? 하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장부는 끝내 우겨서 진평을 손녀 사위로 삼았다. 결혼 비용도 모두 장부가 지불해 혼사도 무사히 치렀다. 그는 손녀를 불러 시댁이 가난하다고 조금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단단히 훈계하였다. 그 후 진평은 마을 일을 도맡아 했는데 항상 공평하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모두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다. 의심나는 자는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 그 후 진승이 반란을 일으켜 천하가 진동할 때 진평은 형 진백과 작별하고 위나라에 찾아가 위왕 구를 만났다. 위왕은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등용했다. 진평은 자기의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위왕에게 여러 계책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헐뜯는 자들이 많아 결국 진평은 몰래 떠나야 했다. 몇 년이 지나자 이번에는 항우의 군대가 황하까지 진출하였다. 진평은 청년 수백 명을 이끌고 항우의 군대에 합류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다. 항우가 진나라를 격파하고 함양을 점령하자 진평은 높은 벼슬에 임명되었다. 그 뒤 항우가 팽성의 도읍을 정한 지 오래지 않아 유방이 관중을 차지하고 동쪽으로 진출했을 때 항우의 부하였던 앙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항우는 진평에게 반란 진압을 명령, 진평이 나아가 쉽게 진압하였으며 그 공로로 진평의 벼슬은 한층 높아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이 황하를 건너와 앙을 공격하니 앙은 항복해버렸다. 항우는 진평이 그들과 무슨 묵계를 하지 않았는가 의심하고 진평을 불러 추궁하려 했다. 변명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진평은 칼 한 자루만을 지닌 채 몰래 도망쳤다. 가까스로 강변까지 도망한 진평은 나룻배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사공은 첫눈에 그가 망명하는 장군임을 알아보았다. 준수한 외모와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혼자 몸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영락 없는 망명 장군의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진평이 분명 많은 보물을 몸에 지니고 있겠거니 생각한 뱃사공은 진평을 없애고 재물을 빼앗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러한 사공의 마음을 눈치챈 진평은 일부러 옷을 모두 벗은 후 같이 노를 저었다. 뱃사공도 비로소 그의 몸에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음을 알고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 탈출에 성공한 진평은 드디어 20지방에서 유방을 만나는 데 성공했다.
처음에 진평을 만난 유방은 그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은 자리를 뜨지 않고 유방 앞에 버티고 앉아 자신의 큰 뜻을 일장연설하였다. 처음엔 건성으로 듣던 유방도 어느새 진평의 말에 푹 빠지게 되었다. 과연 천하의 모사일세. 유방은 그날로 진평에게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여러 장수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주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진평이라는 자는 한낱 떠돌이에 불과한 한량입니다. 위나라에서도 쫓겨난 신세입니다. 더구나 그런 자에게 장수들의 감찰을 맡기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더구나 진평이 여러 장수들에게 재물을 내놓을 것을 강요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장수들 사이에 말이 하도 많아지자 유방은 장량을 불렀다. 요즘 진평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데 그대 생각은 어떻소? 이에 장량이 대답했다. 진평은 항우에게 계죽음을 당하느니 사람을 쓸줄 아는 폐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천하에서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재능입니다. 또한 그가 장군들에게 재물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항우 진영을 이간 공작하려는 반간계를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유방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그럼 그렇지 내 눈이 틀릴 리가 있나 하며 좋아했다. 또한 진평은 유방이 항우에게 완전 포위되었을 때 거짓 항복 사건으로 유방을 탈출케 하는 등 그 공로가 무척 컸다. 그는 이처럼 유방을 도와 천하를 제패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다. 유방의 천하 통일 이후에도 진평은 여전히 꾀주머니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유방을 보좌했다. 특히 유방이 흉노를 공격하다 오히려 백등산에서 포위되어 매우 위태로웠을 때 진평의 기교가 빛을 발했다. 당시 진평은 화공에게 절세의 미녀도를 그리게 하고 사신을 시켜 선물과 함께 미녀도를 묵특선후의 부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지금 한나라 황제께서는 어려움에 처해 이 절세의 미녀를 선후께 몰래 바치고자 하십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선후 부인은 그 미녀가 흉노 진영으로 올 경우 남편의 사랑을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선후에게 졸랐다. 지금 우리가 한나라 땅을 얻는다 해도 거기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괴롭히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묵특선후는 드디어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그리하여 유방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진평은 모두 6차례에 걸쳐 위기에 빠진 유방을 신출귀몰한 꾀를 써서 구해냈다.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큰 벼슬을 받았으며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유방이 죽고 난 후 천하는 엿시수중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진평은 밤낮으로 주색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평소부터 진평을 좋지 않게 보던 여후의 여동생 여수가 여후를 찾아왔다. 옛날 유방이 여수의 남편인 번쾌를 사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진평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평이라는 자가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주색에만 빠져 있답니다. 그자를 처벌하세요. 이 소식을 들은 진평은 그뒤 더욱 주색에 빠지는 것이었다. 여후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그리고 진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아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대는 어떻게 하면 나하고 잘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바라오. 여수의 말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소. 그후 여후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여시 일족을 등용시켰고 진평도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않았다. 재상과 장군이 힘을 합하면 사실 진평이 주색에 빠진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여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강성하지만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한다. 다만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을 때이다.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진평은 하루도 빠짐없이 여씨의 권세를 물리칠 방안을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의 정치 고문격이었던 육고라는 대신이 찾아왔다. 진평은 누가 온 사실조차 모른 채 생각에 골똘하고 있었다. 승상얼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 육고 선생이 오셨구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른께서는 승상의 자리에 계시면서 신하로서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처지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역시 여시일족의 전횡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선생의 눈은 정확하군요.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요. 선비란 원래 태평시대에는 재상에게 기대하고 난세를 당하면 장군에게 기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재상과 장군이 힘을 합친다면 선비는 모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것을 항상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상으로는 당연히 승상어른이 계시고 장군으로는 역시 주발장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발장군은 저와 항상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인지라 내가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승상어른께 말씀드리는 것이니 어른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발장군과 친교를 맺어 여시일족에 대한 견제를 해내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육고는 여시를 제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얘기하였다. 원래 진평은 주발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옛날 진평이 유방에게 등용되어 장수들의 감찰을 수행할 때 주발이 특히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평은 여시일족을 누르기 위해 옛날의 감정을 털어버리기로 하고 육고의 말대로 주발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또한 그의 생일에는 가무단까지 보내어 축하하였다. 주발 역시 진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진평은 육고에게 경비를 주어 조정 신하들을 끌어들이도록 했다. 여인 천하의 종말. 여후가 죽은 후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여씨 일족의 권세도 차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여후가 죽었어도 여씨 일족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 유신의 한나라를 엎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했다. 다만 유방이 뒷일을 부탁했던 주발이나 관영 등의 용맹스런 장군들이 아직도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선뜻 일으키지 못하는 처지였다. 당시 유장이라는 재우가 있었는데 20세밖에 안 되었으나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여후는 그에게도 역시 여신의 집안의 딸을 시집 보냈으나 그 딸이 유장에게 여씨 일족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해 버렸다. 이에 격분한 유장은 형인 유양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여씨 일족을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유양은 즉시 군대를 일으키는 한편 모든 재우들에게 여씨 토벌에 격문을 띄었다. 한편 유씨 재우들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급보를 접한 상국 여사는 관영으로 하여금 그들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관영은 군대를 이끌고 궁궐 밖으로 나와서 병사들에게 선포했다. 지금 여씨 일족은 방자하게도 천하의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다. 저들은 유씨 황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역적 여시일족을 토벌하려고 하니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병사들은 일제히 창과 칼을 높이 들고 환호하였다. 관영은 즉시 유양에게 사자를 보내 연합군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때 진평과 주발도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여록이 장군으로서 군대 지휘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진평과 주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 대신인 역상의 아들 역기가 여록과 친했다. 주발은 여록을 유인하도록 꾀를 냈다. 여록은 역기를 믿고 군대 본부를 나와 밖에서 놀았다. 이 틈에 주발이 군대 안으로 들어가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여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호통을 쳤다. 장군이 군대를 버리다니,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구나.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들을 마당에 내팽개쳤다. 어차피 빼앗길 텐데 이렇게 버리는 게 낫지. 과연 주발은 여록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자마자 전군을 소집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였다. 여씨에게 편들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에게 편들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 그러자 병사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어 유씨를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진평과 주발은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자 유장에게 병사를 주어 궁궐을 공격하도록 했다. 상국 여사는 뜰을 거닐다가 갑자기 기습을 받고 변소로 피했으나 그곳까지 추격한 유장에게 목이 달아났다. 유장은 계속 궁궐을 수색해 장락궁의 경호 책임자였던 여경씨도 배웠다. 이렇게 여씨 일족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군사 지휘권을 주발에게 넘겨주었던 여록도 칼에 맞아 죽었고, 여수는 매를 맞고 죽었으며, 여수가 낳은 번쾌의 아들 번안까지 살해되었다. 자리가 다르면 할 일도 다르다. 여씨 일족이 멸망한 후 중신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열었다. 가장 중요한 후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중신들은 모두 여씨의 외척에 염증을 내고 있었다.
이번 거사에 공훈이 컸던 유장과 유양도 추천되었지만 그들 역시 외가가 음흉하다고 소문난 집안이었으므로 기각되었다. 결국 옛날 박희의 아들이 추천되었다. 그분은 현재 살아있는 유방패하의 친자식 중에서 최연장자이며 외가인 박씨는 조촐한 집안일 뿐이다. 중신들의 의견은 일치되었고 그에게 급히 사자를 보냈다. 박희의 아들은 거듭 사양했지만 중신 일동은 두 차례나 권유했다. 드디어 박희의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문제이다. 새로 주기 위한 문제는 주발 장군이 여시토벌에 가장 큰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를 제1의 공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평은 우승상 자리를 주발에게 양보하기로 생각했다. 그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사직을 청원했다. 그대는 이제까지 건강하더니 갑자기 아프다며 사임하겠다니 무슨 이유요? 문제가 진평에게 물었다. 예, 황공스러운 말씀이오나 옛날 고조 때는 저의 공적이 주발을 앞섰습니다. 그러나 여시토벌에는 주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주발을 우승상에 임명하고 진평은 좌승상에 임명해 제2위의 서열로 내려놓았다. 그 뒤 문제가 주발에게 물었다. 우승상, 재판은 전국적으로 몇 건쯤 있는가? 그러자 주발의 얼굴빛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제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국고는 연간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나이다. 죄송합니다. 주발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문제는 이번에는 진평에게 물었다. 하지만 진평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문제라면 각각 담당자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라니 누굴 말하는가? 재판에는 정의가 있사오며 국고 담당자로는 치속내사가 있사옵니다. 만사에 담당자가 있다면 그대는 대체 무엇을 담당하는가? 삼가 말씀드리옵니다. 모름지기 재상이라는 자리는 위로는 황제를 보좌하며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잘 살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와 재우들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만민을 다스리며 뭇 관리들에게는 그 직책을 완수시키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훌륭한 답변이오 하면서 진평을 칭찬했다. 이에 주발은 더욱 부끄러워졌다. 이윽고 밖으로 나오자 주발이 진평에게 불평을 했다. 그러자 진평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우승상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직책이 뭔지도 몰랐단 말인가. 만일 폐하가 장안에 도난 건수를 물으시면 그것까지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발은 자신이 진평을 따르지 못함을 새삼 깨달았다. 그 후 진평은 승상에 재임용되어 2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옥리에게 목숨을 구걸한 장군. 진평이 죽은 후 주발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10개월이 채 못되어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금 재우들에게 각자 임명지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 그대가 먼저 임명지역으로 돌아가 모범을 보여줄 수 없겠소?
주발은 할 수 없이 승상직을 사임하고 그의 임명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주발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누가 자기를 주사라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스스로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였으며 손님들도 그런 상태로 맞았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주발은 급기야 반역 혐의를 받고 고발되었다. 주발은 옥리에게 넘겨져 취조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나머지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한 취조를 받을 때 옥리에게 천금의 뇌물을 준 것이 효과를 보았다. 옥리가 조서 뒤에 공주에게 증언을 시키라 라고 써준 것이다. 공주란 문제의 딸로서 주발의 큰 며느리였다. 옥리가 주발에게 그 공주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알려준 것이다. 마침내 공주가 증인으로 섰고 그리하여 재판은 단번에 주발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문제도 주발의 조서를 읽고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발을 즉시 풀어주었다. 감옥에서 나온 주발은 한탄하였다. 일찍이 백만대군을 이끌던 나였지만 옥리 하나가 이렇게 대단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두희. 두희는 문제의 황후로 조나라 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원래 명문 집안 출신이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일찍부터 궁중의 시녀로 뽑혀 들어가 여후를 섬기고 있었다. 얼마 후 여후는 궁중에 있는 여인들을 제후들에게 후궁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두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두희는 조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조나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저를 꼭 조나라로 보내주시는 거죠? 담당자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녀를 대나라로 가는 일행에 포함시켰다. 그 보고서는 그대로 여후에게 올라가 승인되었다. 두희는 할 수 없이 대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울며 불며 담당자를 원망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대나라는 북쪽의 오지로서 흉노와 국경을 맞댄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대나라로 향했다. 대나라로 간 두희는 다행히도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한편 대나라 왕에게는 왕비가 있었고 그와의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왕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왕비가 낳은 아들들도 이상하게 차례로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다. 그 후 여후가 죽고 여씨 일족이 몰락하자 중신들은 여씨를 싫어해 박희의 아들인 대나라 왕을 천자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대나라 왕이 황제로 즉위하고 몇 달 뒤에 태자를 정하게 되자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두희의 장남이 태자에 오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두희는 황후의 지위에 올랐다. 그렇게도 가기 싫어했던 곳으로 가서 결국 황후가 된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두희에게는 소군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소군은 너댓살에 장사꾼에게 팔려가야 했다. 소군은 그 뒤 10여 차례나 주인이 바뀌며 팔려 다녔다.
나중에는 의향 땅에서 수출 구우며 살았다. 어느 날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그는 동료 백여 명과 함께 낭떠러지 밑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벼랑이 무너져 모두 압사당했으나 요행이 소분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무사히 살아간 뒤 소분이 점을 쳐보니 며칠 후에 제후가 된다는 점괘를 얻었다. 용기를 얻은 소군은 이튿날 장안으로 무작정 올라갔다. 그곳을 떠돌다 소문을 들으니 이번에 새로 즉위한 황제의 황후가 관진 출신으로 두씨라는 것이 아닌가. 그는 혹시 어릴 적 헤어졌던 누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어려서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 이름과 자기 성씨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옛날 누나와 뽕잎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도 있었다.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두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곧 소군을 불러들였다.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니 그의 대답은 상소문과 똑같았다. 황제가 물었다. 혹시 다른 증거는 없는가? 그러자 소군이 대답했다. 누나가 나를 두고 장안으로 올라갈 때 주막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누나는 쌀뜨물을 얻어다 제 머리를 감겨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는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 두희는 자기 동생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달음에 뛰어가 동생을 얼싸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주위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황제는 소군에게 집과 밭을 주고 또 후한 선물도 내려주었다. 그리고 덕망 있는 학자들과 사귀게 하였다. 하지만 소군은 결코 자랑하지도 않고 뽐내는 일도 없이 겸손한 자세로 살아갔다. 그 후 소군은 제후에 임명되었다. 또한 두희의 사촌 형제인 두영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며 5초 7국의 난 때 진압에 큰 공을 세워 벼슬을 받고 승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한편 두희는 황제와 노자의 가르침을 좋아했다. 그래서 아들인 경제를 비롯해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나 노자의 글을 즐겨 읽게 되었다. 밀어주려면 확실하게 밀어주어라. 두희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다. 경제와 양왕, 그리고 큰딸이라는 의미의 장공주가 그들이다. 장공주는 출가한 후에도 자주 궁궐에 나타나 어머니 두희와 함께 힘을 발휘하였다. 이때 경제는 할머니인 박희의 집안에서 박씨 여인을 맞아 황후로 삼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박희가 죽자 바로 폐위시켜버렸다. 이런 까닭에 경제의 황후 자리는 비어 있었다. 당시 경제에겐 모두 6명의 여자가 낳은 14명의 아들이 있었다. 나이로 보면 유리가 낳은 유영이 큰아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영은 태자가 되었다. 한편 경제의 누나인 장공주는 딸을 외조카인 태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태자의 어머니인 유리는 시누이인 장공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장공주가 경제에게 많은 미녀들을 추천해 붙여주었고 그 미녀들은 유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리는 장공주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 뒤부터 장공주는 올케인 유리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경제에게 유리는 후궁들을 만날 때마다 내시를 시켜 뒤에서 침을 뱉게 하고 괴상한 주문을 외운 것 같소 라고 비방하는 등 기회만 있으면 유리를 헐뜯었다. 경제도 점점 유리를 멀리하게 되었다. 몸이 자주 아프자 앞날이 걱정된 경제는 유리와 상의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식들을 잘 부탁하오. 그러나 유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들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경제는 매우 속이 상했다. 이때 장공주는 자기 딸을 왕부인의 외아들에게 시집 보낸 후였는데 그녀는 왕부인과 짜고 유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 했다. 유리는 자기가 황후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경제에게 자주 말해봤지만 경제는 계속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부인은 공작을 꾸몄다. 즉 시종관을 시켜 황제에게 유리를 황후로 맞아야 한다고 진언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시종관이 경제를 찾아뵙고 말했다. 아들이 귀하면 어머니도 귀한 법입니다. 지금 태자의 어머니가 아무런 자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황후로 맞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이 말을 들은 경제는 격노했다. 그리고 바로 시종관을 투옥시키고 처형시켜 버렸다. 또한 태자까지 폐위시켰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유리는 마침내 자살해 버렸다. 그 뒤를 이어 왕부인이 황후가 되었고 그 아들 철이 태자에 올랐다. 이후 태자가 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한나라의 전성시대를 이끈 무제이다. 여인의 치마폭에 둘러싸인 황제. 한 무제는 영걸스러운 황제였으나 초기에는 주위의 여인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16세에 즉위한 무제에게는 우선 할머니인 두태우가 있었고 어머니 왕태우가 있었으며 장모이면서 고모이기도 한 장공주도 있었다. 이들 모두 무제를 황제로 만든 1등 공신들이었다. 두태우는 노자의 심취에 유교를 선호하는 무제와 그를 둘러싼 신흥 세력을 결사적으로 견제했다. 또한 두태우의 친족인 두영과 왕태우의 이복 동생인 전복은 인척 관계를 이용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러 방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무제의 부인은 진황후였는데 바로 장공주의 딸로서 무제와는 사촌간이었다. 진황후는 어머니인 장공주가 무제의 즉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을 항상 과시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무제는 세 명의 여자 형제밖에 없었다. 그는 온통 여자들에게만 포위되어 있는 셈이었다. 이러한 무제를 가엾게 여긴 사람이 다름 아닌 누나 평양공주였다. 그녀는 출가했으면서도 무제와 잘 통했고, 그래서 무제는 자주 그녀의 집에 놀러 갔다. 평양공주도 그러한 무제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미녀들로 하여금 시중까지 들게 하였다. 어느 날 무제가 평양공주의 집에 들르자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때도 역시 미녀들이 나왔는데 무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노래 부르는 가희가 나왔는데 무제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다. 당시 귀인이 용변을 본 후에는 옷을 모두 갈아입어야 했다. 그래서 하인 한 명이 언제나 수행하였다. 무제가 가희를 마음에 두고 있음을 안 평양공주는 그녀에게 시중을 들게 했다. 변소라 하지만 공주의 집안인지라 옷 갈아입는 곳도 매우 넓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곳에서 무제의 사랑을 받았다. 바로 그녀가 위자부였는데 평양공주의 하녀로 위청의 누나였다. 그뒤 위자부는 궁중에 들어가 아들을 낳고 드디어 진황후 대신 황후가 되었다. 진황후는 그후 미도를 했다는 죄로 유폐되었다. 미도란 나무로 만든 인형을 땅속에 묻어 특정 인물을 저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엄격한 법 적용을 행해 홍리로 유명한 장탕이 심리했는데 자그마치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건과 관련되어 처형되었다. 진황후도 처형 대상이었지만 무제는 처형만을 면하게 한후 그녀를 유폐시켰다.